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100일 기도 46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2년 교육 집어치우고 시장 경제 교육으로 가자. 여러분,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생태계를 형성했죠. 주로 난민 인권, 평화, 청소년 역사, 생태, 성평등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주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보니 교육 관련 사업이나 프로그램 공모를 하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시민사회라 말하는 각종 단체에서 주로 참여를 하게 되죠. 그 생태계는 아주 급진적으로 편성됐습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민주시민 교육 지원 법안이라는 걸 발의했고요. 민주당 박천대 의원이 학교 민주시민 교육 법안이라는 것도 발의했죠. 180석의 위력으로 미친 듯이 빌드업 됩니다. 민주시민 교육의 실태는 제가 긴 호흡의 라이브로 다시 남기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제가 며칠 전에 궁극적으로는 자유시민 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 나라의 거짓 선동의 역사 가르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런데 그 전에 더 급한 교육 수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바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경제 이슈들이 있죠. 예금, 주식, 재테크, 부동산, 그리고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과정에 접하게 되는 다양한 형식의 표준계약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금. 배울 곳도 없고 가르쳐주는 곳도 없어서 눈탱이 맞으면서 배운다는 그것들. 그게 요즘 시대에 가장 시급한 시민 교육 아닙니까? 그 경제의 논리를 알고 이 험한 세상에서 생존하는 아이를 만들어야죠. 모든 걸 국가가 해줘야 된다면서 이념을 가르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필수 경제 지식들 다 가르칠 수 있는 예산으로 전라남도처럼 교육감이 학생 기본소득 주장하면서 아이들에게 이게 맞다고 주장하는 거 그거 옳습니까? 그 학생 기본소득 아이들의 인생에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그 뿌리는 돈만큼 경제를 배우고 금리를 배우고 표준계약을 배우고 부동산 거래를 배우고 세무 행정을 배우고 절세를 배우면 아이들의 인생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민주시민 교육의 효율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생태계의 편향성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필수 경제교육 얼마나 제공되고 있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님, 교육감님, 시장님, 구청장님, 군수님, 영상 짧게 간략하게 올릴 테니까 계속 유튜브로 저와 소통해 주십시오. 그리고 토론과 자문, 자료가 필요할 땐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국민이 혜택 보는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면 강릉시청, 제주도청에서 불러도 연구자료 들고 달려가겠습니다. 그 대신 화환화분 꽃배달은 1850-4104 플라워로